안녕하세요. 연습만 하는 화가 유창원입니다. 오늘은 스케치 없는 풍경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화면에 흐리게 평붓으로 해서 칠을 해놨어요. 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게 길을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를 그려요. 그림 계열 색상 그런 걸잘 활용하시면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. 작은 집을 하나 넣고요. 집 주변에 풀을 그리고요. 나무를 하나 그리죠. 하나 더 그릴까요? 두 개, 세개더 많이 그려도 상관은 없죠. 나뭇가지를 그리고요. 풀밭, 언덕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산을 그릴게요. 뒤에 있는 산은 그냥 산 같은 게 있다, 뭐그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주제 부분도 아니고 뒤에 있는 거고,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. 더 멀리 있는 사람이죠. 이게 그리고 풀들을 표현하고요. 저 뒤에 있는 큰 산도 그렸어요. 나무를 마저 표현하고, 집 주변의 나무들도 거리감을 내서 흐리게 표현해 주세요. 작은 풀들 점을 이용해서 짧은 선이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시고,